특정에 있는 네비올로입니다. 이태리 와인 품종인 네비올로가 가게 이름인 만큼 이태리 와인을 전문적으로 다루신다고 해요. 프랑스나 호주 와인도 있었지만 저는 가게 컨셉에 충실하게 네비올로로 만든 바롤로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흔하지 않은 와인들을 많이 들여놓으신다고 해요. 와인은 여기서 먹지 않고 구매만도 가능한데요. 구매만 하면 10%에서 20% 정도 할인도 돼요. 즉, 와인값에 콜키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급 와인잔이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 보는 글라스뱅이라는 와인잔을 내주셨어요. 사장님 말로는 잘토보다 비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손하면 89,000원의 파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키지를 하러 가면 와인잔이 너무 아쉬웠던 적이 종종 있어서 손이 좀 떨리긴 하지만 예쁜 와인잔을 사용하니 일단 기분이 좋네요. 이 와인은 159,000원이었고 네비올로 100%의 바롤로입니다. 바롤로의 동남쪽 세라론가 달바라는 곳에서 생산됐다고 해요. 한 모금 마셔봤는데 바로 한병 순삭을 예감했습니다. 말린 장미꽃처럼 갈색빛이 감도는 붉은 향이 피어나고 산도가 높지만 전혀 튀지 않는 부드러운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붉은 꽃과 과일 향 아래로 오크나 버섯, 가죽향 같은 게 메인으로 느껴졌는데 그 복합미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르도 와인을 두세 시간 브리딩해야 날것 같은 복합미를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느낄 때 이태리의 매력에 다시 반하게 되더라고요. 안주는 브라타치즈 샐러드가 나왔고, 이건 트러플 빠깨리? 빠깨리가 파스타 이름이래요. 하몽과 팽이버섯이 올라가 있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인의 바디감은 보통 정도였던 것 같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가죽향이 지나가면서 살짝 차분해졌는데요. 사실 음식과 먹다 보면 산만해질 때도 많은데 이건 마지막까지 와인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탄닌감도 실크처럼 부드러워서 피노누아도 연상시키는 와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와인잔도 마지막까지 부사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는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네요. 기분이 좋아서 동네 역전할매 가서 짜파구리라도 먹고 갈까 했는데 추워서 재빠르게 귀가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